사람들이 이제 비싼 커피들의 이유가 이런 곳에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스페셜티 커피란 다분히 글로벌화하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10년, 20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세계 커피 트렌드가 변했다. 아니 변했다라기보다 혼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올해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수동에 굉장히 비싼 커피들만 판매하는 이런 비싼 럭셔리 커피들을 전시로 전달하는 그런 공간을 오픈을 했고요. 두 번째는 베스트 오브 파나마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들이 출품되는 대회 심사위원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양커피라고 폄하되는 엘파라이소, 로코 시리즈를 만든 그런 농장들을 직접 가서 촬영도 하고 가공도 같이 해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들은 1, 2개월 정도 뒤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엄청난 것들을 많이 찍어 왔습니다. 그 외에도 태국, 대만, 멕시코 다양한 커피 산지를 다녀왔죠. 저는 딱 지금이 커피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10년, 20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나시면 더 혼돈스러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들이 워시드로 회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근데 정말 저만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느끼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 파나마 엘리다 농장을 이끌고 있는 윌포드가 People's Comeback to Wash라는 얘기를 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대회에서 많이 쓰이는 커피들 중에서 하나인 데보라 농장주 제미슨 세비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가공된 발효향이 많이 나는 커피를 좋아했지만 최근에는 클래식한 워시드 커피를 더욱 많이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이유에는 중국 시장의 변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사를 하면서 만났던 중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는 발효된 커피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런 자극에 굉장히 쉽게 질리기 때문에 다시 깨끗한 커피로 돌아왔다. 아시다시피 세계의 비싼 커피들은 대만이나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가는 편이고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파나마 같은 나라들은 그 피드백을 굉장히 빠르게 수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쯤 처음 게이샤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게이샤 품종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워시드 커피로 시작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게이샤라는 품종의 가치가 품종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공으로 어떤 새로운 향들이 만들어져서 그 품종의 느낌이 사라지는 것보다 그 품종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공 방식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워시드로의 회귀란 소비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비싼 커피들의 이유가 단순히 가공에만 있지 않고 품종이나 때로와 이런 곳에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 제 생각만이 아니라 베스트 오브 파나마 커피 테이블에 깔리는 것만 봐도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펑키한 스타일, 슈퍼 프루티한 스타일의 커피들이 굉장히 상위에 올라갔다면 불과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커피들을 맛보면 상위에 깔리는 커피들이 깨끗한 워시드 스타일의 커피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추럴에서도 워시드 같은 맛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추세가 굉장히 더 대단한 이유가 내추럴 가공에서도 게이샤 품종의 느낌 혹은 여러 가지 품종들의 느낌들이 살아난다는 것. 그것은 커피 프로듀서들이 가공과 품종의 밸런스를 훨씬 더 잘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커피를 잘하게 되고 커피의 퀄리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기도 하죠. 즉 최상위 등급에 있는 커피들은 이제는 워시드, 내추럴을 구분할 필요도 없을 만큼 커피들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의 고도화입니다. 소비자들이 커피를 드시는 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솔직히 워시드 커피들은 퀄리티를 파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강력한 향들이 아니라 그 커피에서 나오는 섬세한 산미,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바디의 느낌이나 클린컵, 커피가 가지는 여운들까지 세심하게 파악해야 가능한 것이 고품질 워시드 커피의 퀄리티입니다. 저도 솔직히 때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시자마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커피를 테스팅해야 되기 때문이죠. 세계 최정상급 워시드 커피들을 10개 모아두고 비교 커핑을 해보면 그 커피들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저도 잘 생각해보면 그런 커피들을 모아두고 비교하면서 커핑할 기회가 살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좋은 커피들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분명하다는 사실. 이런 것을 제가 배우게 된 것도 파나마에서 커핑을 하면서 배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커핑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요. 80점에서 90점 사이의 커핑과 90점에서 100점 사이의 커핑이 또 다르다는 사실이었죠. 사실 한국에서 제가 커피를 맛보면서 퀄리티를 파악할 때는 그냥 90점이 넘으면 엄청 좋은 커피다, 그 이상에서 커피들 간의 퀄리티 차이를 그렇게 비교하진 않았었습니다. 90점이 넘으면 그냥 엄청 좋은 커피다, 95점이건 96점이건 그런 것들을 제가 점수를 줄 것이란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와인 산업에서 보면 1년에도 100점짜리 와인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독 커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점수를 주는 것에 굉장히 인색한 편입니다. 세계 최고의 커피가 눈앞에 있다면 왜 100점을 주지 못할까요? 아마 시장이 더욱 고도화된다면 와인업계에는 와인평론가들이 있는 것처럼 커피에도 커피를 평론하고 사람들에게 더욱 잘 알려줄 만한 직업군들이 생기지 않을까란 그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시장의 고도화, 이것을 이끈 것이 어떻게 보면 홈바리스타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들보다 집에서 커피를 취미로 즐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커피를 마시고 커피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만큼 SCA 공인 트레이너인 AST들이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분들이 또 커피를 많이 알리는 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커피 생산지인 커피 오리진에서도 커피 지식들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 나라에 커피도 없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커피 프로듀서들이 Q그레이더가 되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커피 산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커피 산업이 훨씬 더 고도화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커피의 럭셔리와 명품 커피의 탄생입니다. 사실 오늘 세계 커피 트렌드에 대해 얘기하며 게이샤 커피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게이샤를 좋아하는 것을 떠나서 실제로 시장이 그런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게이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르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커피에 대한 존재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와인 산업은 500년이 넘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최고급 커피로 분류되고 있는 게이샤는 아직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데일리로 마시는 와인도 있지만 한 병에 몇 억까지 하는 와인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나마에서 게이샤 커피를 판매하는 프로듀서들은 자신들이 하는 사업을 단순히 커피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럭셔리 산업으로 업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이 성립하시는지 아시나요? 가장 큰 이유는 희소성에 있습니다. 매년 생산되는 고퀄리티의 게이샤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프로듀서들이 자신이 생산하는 커피를 더 분류를 자세히 할수록 최상위에 있는 커피들의 항상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수요는 어떤가요?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던 중국,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 아시아에서만 이런 비싼 커피들을 구매했던 시장에서 어느새 미국이나 호주나 서양문화권에서도 이런 커피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가장 큰 바이어들은 두바이, 사우디에서 온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죠.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공급할 수 있는 그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느낌은 그린빈 바이어인 제가 가장 많이 느낍니다. 그 어떤 나라를 가봐도 제가 사고 싶은 것보다 훨씬 과하게 커피를 구매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파나마에 가보면 제가 구매하고 싶은 커피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대외의 활성화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대외가 점점 죽어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요, 여전히 대외는 바리스타나 커피 회사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커피 업계만큼 전문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분야가 없습니다. 자격증은 돈만 주면 딸 수 있다고 하고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곳은 실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과 챔피언이 얘기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여러분들이 쉽게 믿겠습니까? 근데 이런 대회에는 오늘 말씀드린 워시드 커피가 불리합니다. 사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팀원들도 지금 대회에 정말 열심히 나가고 있고, 산지에 가서 커피를 셀렉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듀서들이나 그곳에 오는 챔피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워시드는 너무 모험이다, 대외 워시드를 쓰면 요즘은 굉장히 불리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워시드 커피의 어떤 단점이라기보다는 시스템과 심사 기준이 워시드 커피에는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노트, 커피에서 어떤 향이 나는지를 좀 더 쉽게 심사위원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묘사 정확성에 대해서 점수를 더 주는 어떤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형태가 블렌딩이죠. 게이샤 커피와 발효 커피들, 인퓨즈드 커피들, 이런 것들을 블렌딩에서도 대회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돈스러워졌죠. 시장은 워시드로 컴백했다고 하지만 대회는 워시드 커피로 좋은 성적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대회 사용하는 이런 발효 커피들은 훨씬 더 깨끗하고 좋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대회에서 요즘 이런 커피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글로벌화입니다. 세계적인 커피 축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스페셜티 커피 회사들이 다양한 나라에 쇼룸을 오픈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해외에 가는 것도 훨씬 쉬워졌고, 잘 생각해보면 저만 해도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카페에 가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란 다분히 글로벌화하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원두를 구매하기도 하고요. 내가 만든 어떤 커피 도구들을 해외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전 세계 다양한 커피 축제들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LA의 K카페가 유행하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을 하는 것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도 되지 않을까요? 한국 커피인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